제가 또 작사 작곡한 노래 이제 또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한강에서 또 100분에게 여쭤봐서 만약에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노래 발매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 또 이제 두 분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면서 제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송하예. 송하예. 박혜원. 박혜원. 시들지 않은 꽃. 물 주면 잘 큰다. 제발. 이 노래는요 일단은 좀 말씀드리면 마지막 5분까지 끝까지 그녀를 사랑해서 절대 지지 않는다. 끝까지 5분까지 마지막 5분까지도 사랑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한번 제가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 다 쓰러져 최후의 5분에 승리는 달렸다.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5분이 다 끝까지 싸워라. 이런 노래입니다. 예, 잘 들으셨나요? 웅장하면서 좀 멜로디는 어떠셨고? 좋습니다. 우리 친구는 어땠나요? 되게 웅장한 것 같은데 뭔가 사극에 나올 법한. 이 노래 좀 발매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은가요? 괜찮은가요? 박수 한번. 방금 제가 부른 노래는요, 대한민국 군가입니다. 군가예요, 군가. 군가입니다. 원래는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이건데 제가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원래는 군가입니다. 방금 들으신 게 대한민국 10대 군가 중에 하나, 최후의 5분입니다. 군가라는 생각 하셨나요 혹시? 전혀 못하셨나요? 군가라고 생각하셨나요? 직업이 이 싱어송라이터입니다라지고 우리 두 분께서 냉정하게 한번 정말 판단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부터는 한번 냉정하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별에 늠름한 하늘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사누며 깨끗이 피고 무궁화 꽃이다. 여기까지 한번 불러봤습니다. 좋습니다. 냉정하게 어땠나요? 좋아요. 네? 아, 냉정하게 좋으셨나요? 가사가. 예. 네. 가사가 어떤 면에서? 무궁화를 좋아하거든요. 아, 무궁화. 역시 우리나라를 또 사랑하시는 또. 네, 애국자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요 같은 느낌? 아, 민요 같은 느낌으로? 아리랑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났어요. 방금 제가 부른 노래는요. 대한민국 군가입니다. 군가예요, 군가. 군가를 제가 발라드 버전으로 한번 불렀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군가라는 거 전혀 티는 안 났다. 네. 가사를 들었을 때도 군가 느낌은 아니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드시고.